그분이랑 결혼까지 갈 건가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지 싶어. 왜? 아들이 변부식이에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 변부식은 김이사 사람이에요. 내일 방해하려고 고용된 사람이라고요. 에이, 그건 조카의 과대망상. 아니, 너무 오버한다 그런 뜻이지.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회사 일에 관심 두지 말라고. 부식이가? 제가 언제 외삼촌 일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아, 그런데 이번엔 경우가 달라요. 아, 그래도 이건 내 사생활이잖아. 결혼 정해지면 얘기해주세요. 집 알아볼게요. 그건 아니지. 뭐 지금 집은 조카 집인데 결혼해도 같이 못 살겠으면 내가 나가야지. 아유, 설마 다 큰 아들까지 데리고 들어오겠어요? 같이 살고 말 거야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야, 결혼 자체를 반대한다 그 뜻이네. 변부식이 어머니라서 안 된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을 반대해요? 아,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난 종이도 조카도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안 할 생각이란 말이야. 이비서? 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 지금 본부장님 결혼 문제로 대표님이랑 한판 붙었어요. 석표가? 말도 안 돼. 아, 정말이에요. 그 여기 와서 빨리 좀 알려주세요. 정말이니? 그럼 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다 해결됐어. 야, 부식아. 야, 얼른 더 먹어라. 야, 이만큼 아이, 먹어라. 어머니나 드세요. 내가 뭐 어린애야. 기분도 좋고 우리 부식이 직장 옮기고 처음 저녁 같이 먹는 건데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니? 결혼하고 하세요. 어머, 너 지금 나 선배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하는 거야? 언제나 엄마가 내가 허락받고 결혼했어? 그건 그렇지. 그래도 네가 좋아해줬으면 해서. 나쁘지 않아. 아니 근데 선배는 왜 나한테 프로포즈를 안 하지? 아니 그렇다고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덤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전히 구실장 눈치 보는 거 아니야? 구실장은 수그러들었는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 것 같아. 내 촉이 그래. 누구? 왜 선배랑 같이 사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센터 총각 홍석? 그 사람이 엄마 결혼 반대한다는 거야? 아, 왜 흥분을 하고 그래? 아, 내 느낌이 선배도 그렇고 그 실장도 그렇고 그 센터 청각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어머니, 정말 본부장하고 결혼할 마음 있는 거지? 아, 또 막상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래. 결심 서면 얘기해. 내가 가서 단판 칠 테니까. 네가? 아, 그렇다면 뭐 못 이기는 척.